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도 4대 3 오케이 되었어요. 따라서 내항대항 길이 곱했더니 과오전 x 값은 3분의 16이라고 해서 x 길이가 구해졌습니다. 닮음을 이용했네. 예, 닮음의 세 가지 조건 뭐예요? SSS 닮음, 그리고 SAS 닮음, 그리고 AA 닮음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한 각이 공통이고, 그리고 같다는 각이 하나 주어졌습니다. 자,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. 자, 19번은 혹시 지금 이 강의 보고 있는 재수생이 있는지요?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요? 예, 등차수열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사다리 문제. 19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격이 일정한 거기 줄거 넣으십시오. 등차수열입니다. 이 사다리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, 사다리.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, 둘, 이 높이 폭이 같다는 거예요. 높이 폭이 같게 되도록 이와 같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. 내가 제일 밑에 게 70이래요. 제일 위에 게 40이에요. 나이 길이 얼마니? x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등차수열이잖아요. 70과 40의 등차, 중항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왜 내가 이것에 중선일까?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, 예, 간격이 일정하니까, 나 여기에서 중점이에요. 나 이놈에서 중점이에요. 아, 그러면 이 대각선 한번 그어보십시오. 그럼 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해서 빨간 길이는 70 길이의 절반, 그리고 평행. 그리고 역시 이 삼각형에서도 중점 연결했잖아요. 중점 연결 정리 여기죠, 그죠? 나의 길이의 절반 20. 나 이거 20이고, 나 이것은 2분의 70입니다. 따라서 X는 사실 40과 70의 등차중항입니다. 자, 다른 길이도 다 한번 여러분 구해보십시오. 지금 여기서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40 플러스 70. 따라서 계산해주면 55c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 길이도 구해보십시오. 어떻게? 방금 구한 X와 70의 평균, X와 40의 평균으로 다른 길이 또한 다 구할 수 있습니다. 예, 등차수열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십시오. 등차수열에 이런 식의 그림이 있습니다. 높이 폭이 일정하도록 주어진 사다리의 길이. 예.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. AD와 BC가 평행이다. 사다리꼴에서, 예, 사다리꼴이요. 삼각형 COB의 넓이가 45이다. 자, 그렇다면 삼각형 AOD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? 사다리꼴이 뭐예요? 한상의 대변이 평행이면 됩니다. 그 대변의 길이는 같을 필요가 없고요. 자, 그림 그려보겠습니다. 나 사다리꼴 위 아래 이게 평행해. A, D가 있는데 길이가 4. 그다음 B, C가 있는데 길이가 6. 뭐라고 했니? 대각선을 그었어요. 이 넓이가 45. 내가 얼마 이놈을 구하라고 했어요. 사다리꼴이었니? 예. 그러면 너 평행하잖아. 그럼 이 각의 크기 같잖아. 왜? 어까?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도 윽각으로 같잖아. 이 각은 공통이잖아. 그래. 그러면 두 삼각형은 닮음꼴인 것을 알았네. AA 닮음이요. 근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율이 6대 4. 즉, 3대 2잖아. 그럼 너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,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율이 6대 4, 3대 2였는데, 넓이 비율이니까 제곱을 시키면 돼. 나 이때 45였고. 그럼 저 S가 얼마냐? 이놈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? 예. 그러면 계산에 뒤넘어지는 것이 S equal 4 곱하기 45. 3, 3은 9. 오케이. 따라서 20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. 네. 자,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이 중학교 도형이요.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찾아서,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하루 공부하시면 됩니다.